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환경대학원 부원장인 김경남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연협력 50주년 기념행사 두 번째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연협력에 대한 기존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연에는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저 문 교수님은 키스트 원장 또 그리고 UST 총장 역임하신 바 있으시고요. 우리 K-키스트 스쿨 산파 역할을 해주신 장본인이십니다. 오늘 교육이 혁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문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 원장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몇 사람. 근데 오늘 사실 원장님, 총장님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기에 KU키스트든가 다른 여러분들이 안 오시는지 알고 소신 있게 좀 써갖고 왔는데 톤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그 전반 한 시간 반 동안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KU키스트든가 학연 프로그램인가 50년에 서로 행을 자료를 너무 많이 해서 브레인이 좀 워시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교육이 혁신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영어로 그냥 borderless education이 제 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만 보도가 있는 것 같아. 담도 있고. 우리가 50년 동안 키스랑 고대랑 했을 때도 거기에 둔 보도는 없었느냐. 근데 미래는 보더레스 에듀케이션이다. 조금 몇 달 된 타임 매거진 카바로 보지만 얼스퀵의 유스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세대가 기득권이 됐을 때 세상은 많이 바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세대가 기득권이 된다는 것은 신세대는 교육이다 하는 거죠. 교육자의 책임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한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고려대학은 1905년에, 키스트는 60년 지난 1966년에, 저는 세종 캠퍼스가 1980년에 생겼는지는 몰랐어요. 고려대학 세종 캠퍼스가. 이름이 조금 세종 캠퍼스죠. 그 전에 다른 캠퍼스. 그 다음에 키스트는 유럽연구소가 1966년에. 그 다음에 키스트 강릉이 2003년에, 전북이 2008년에, GTC, 키스트 부설연구소가 2012년에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시느냐? 여기 밑에 걸 보시면요. 밑에는 NYU 잘하는 UC 한 10개의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걸 다 나열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폴리텍 인스튜트 브루클린 폴리텍 인스튜트는 다릅니다. 요거만 1970년도에 생겼고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70년 전에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드웨어 익스펜션을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이종우 총장님 그리고 최영섭 원장님이 1970년에 같이 뮤추럴 콜라보레이션 각서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같은 1970년에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헬스 사이언스라는 걸 사인을 했어요. 사실 엄청난 사인입니다. 이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미래는 헬스다.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 지시라기보다는 그런 뜻을 강구에 영향을 받아서 투어했습니다. 두 대학이 하버드가 MIT에서 원하는 게 뭐고 MIT가 하버드에서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UPenn, 여기 UPenn 졸업생이 MOOC 대학이 다른 1985년에 왔고 그러니까 우리 거로 다시 돌아가죠. 자, 뮤추럴 콜라보레이션이 두 분이 50년 전에 한 것을 오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피 1990년에 조인트 아카데미에서 고려대학의 학생을 연구를 키스테스에서 지도를 해서 같이 학생을 훌륭한 학생을 배출시켰고 2012년에 KU 키스
키드 스쿨을 서로 교수 간에 왕복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원장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많은 게 홍릉 클러스가 시작해서 올해 2020년에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보더레스 이노베이션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보더레스 이노베이션하고 우리의 이노베이션 한번 비교하는 걸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뭐 유펜의 무크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칭화대학이 1996년에 선양이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는 선양의 대학을 만듭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요. 연구소를. 연구소의 세 가지 프로모션입니다. 학교 같지 않은 학교, 연구소 같지 않은 연구소, 기업 같지 않은 기업. 요게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연구소를 만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는 학교 같아야 되고, 기업은 기업 같아야 되고, 연구소는 연구소 같은 것만 추진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있다 하는 거죠. 선양에다 칭화대학이 그 중국 사람 말하면 중국의 MIT다 그러더라고. 제가 70년대 유학을 갔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청와대학에서 왔다니까 제가 모르니까 너 MIT는 아느냐 그래도 안 되니까 중국의 MIT가 청와대학이다. 내가 거기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각인돼 있습니다. 자, 올린 칼리지하고 미르네바 대학은 다릅니다. 다른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보돌레스입니다. 자, 미르네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7개 지역에 지역 가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코넬 대학은 이스라엘 대학과 합쳐서 뉴욕에다가 연구소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대학 맞죠? 이스라엘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토론토 대학은 토론토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AI에 유명한 워털루 대학과 5개 정도의 기업으로 가서 AI 센터를 2017년에 만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칼스레이 KIT 독일에 있는 겁니다. KIT 대학은 칼슬레이 인스티튜션은 굉장히 큰 인스티튜션이었고 그 대학이 있었어요. 옆에 칼슬레이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전폭적으로 2009년에 만들어서 하나의 대학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저희들이 아까 여태까지 1시간 반 동안 자랑하시고 자화자찬하고 열심히 하신 것이 이거에 비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감히 말씀, 다른 분은 안 오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두 총장님, 원장님만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기대컨대 KU키스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홍릉 클러스터는 좀 더 외국 사람이 발표할 때 홍릉 클러스터가 이렇게 이그샘플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혁신이랍니다. 메가 트렌드가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넥스트 50 이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사회입니다. 이것이 이쪽이 가로, 세로죠? 가로죠? 가로고요? 세로인데요. 세로가 GDP입니다. 한국의 GDP는 한 3만 불 수준에 있고 요 선위로 거있는 것이 각 나라와 커넥트를 관계를 맺은 것을 만드는 인덱스인데 대한민국은 우리 GDP보다 훨씬 많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치 있어야 되는데 거봐만은 65개의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냥 MOU가 아니라 실제로 코어봐. 그거 보면 굉장히 빨리 간다 하는 겁니다. 대학은 이거에 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소도 이거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보도가 아직 있지 않은 거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슈퍼 에이지 소사이어티입니다. 노인화가 된 겁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오래 산다는 거, 단점은 오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오래 일을 했냐? 인구는 계속 줄고요. 아직 지원 원장님도 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계속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슈퍼 트렌드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59. 35까지는 저 뭐냐면 오드 넘버, 19도 오드 넘버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오드 넘버인데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미래는 아마 모든 학생들 3개의 다른 필드, 5개의 잡과 19개의 듀티를 갖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가느냐.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새로 좋은 애기평에서 오신 분만 끄덕끄덕해. 여기 나이 많으신 꼰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만 해도 내가 했다. 내가 37년 동안 학교에 있었다.
38년, 조원희 박사 38년도에 키스톤만 기졌다면서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장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4차 혁명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붙였습니다. 조만간에 뭔가 이쪽에 올 겁니다. 4차 혁명은 한 5년 전, 2015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20년? 지금부터 20년 안에 4차 혁명의 단어는 끝나고 아마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교육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보면요, 1960년 전까지는 에브리바디 똑같이 가르쳐.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회가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이렇게 늦게. 그 다음에 나온 게 3차 혁명 쪽에 e-learning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말은 뉴 플랫폼인데 과연 우리는 뉴 플랫폼에 있는가? 그러면 다음 세대, 호모데우스 시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 플랫폼이 요거도 뉴 플랫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진짜 절로 더 밀어서 크리에이티브한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조금 돌아와야만이 신세대가 기득권에서 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를 잠깐 볼게요. 5년이 7년입니다. 2013년에 서베이를 했고요. 지금 다시 서베이를 했습니다. 누가 했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텔레포니로 서베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문사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7년 사이에 대학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위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교육자들은, 학계에 있는 사람이다. 교육자들은 교육이, 디그리가 아마 좋은 잡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벌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돈을 더 많이 받나요? 부나요? 그러면 패시미스트 간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값어치만이 없다. 애들이면 가성비가 없다. 5년 동안, 4년 동안 학교를 다닐래요? 미국에서 한 1억, 10억, 10억 정도 들어요, 요새. 10억. 좋은 대학 보내면요. 가성비가 없다, 학위가. 5년, 7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펩시미스, 파지티브 한 사람이 얘기가 좋은 대학은 값어치가 있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대학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 교육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학교들이, 야, 너무 비싸된다. 어떻게 줄일 수 없느냐. 그래서 미르네바 대학이 생기고 여러 대학이 생기는 겁니다. 싸게 가르칠 방법이 없느냐. 예?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갈 거냐 하는 것들이 나온 게 미르네바에다가 MIT도 또 다른 게 나오고 올린 대학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는 교육 자체가 이노베이트 해야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현 시절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것도 5년 전에 물어본 걸 다시 물어봤어요. 어디서 물어봤느냐? 에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리입니다. 5년 전에. 5년 전에는 Cognitive Ability, 인지능력을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 시스템 스킬을 가리킨다. 5년 후 지금에 와서 물어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Complex Problem Solving이 36%. 인지능력, 컴퓨터 다 해. 스킬도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컴플렉스 프로그램 솔빙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죽음의 생각입니다. 자, 인지능력을 가르치면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죠. 그렇죠? 우리 학교 소프트웨어 시간을 한번 제가 잠깐 뽑았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시간을 잠깐 봤어요. UK 초등학교 때 180시간, 중학교 때 90시간, 고등학교 때 60시간. 미국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학교가 아무데나 가르친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때 17시간. 중학교 때 24시간. 대학교 때 68시간. 고등학교 때. 인지능력 가르치고 컴퓨터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어디 쫓아가겠어요? 어느 나라 비교해도 인도는 거의 UK 이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인도 사람이 180시간 엘리먼터리 스쿨, 미들스쿨도 180시간, 하이스쿨도 180시간, 일본도
우리는 이렇습니다. 학교 보셨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초등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 이런 스타일이죠. 요것은 유럽에 있는 학교 모양입니다. 자, 학교 학생은 어떻게 뽑느냐, 우리가. 고려대학 총장이 뽑으신다고요? 학장이 뽑으십니다. 고려대학 기계가 뽑아요. 예? 뭘 갖고 뽑느냐? 메모리 테스트 갖고. 학생은 기계가 메모리 테스트만 갖고 뽑는 거예요. UK? Essay writing. 누가 뽑느냐? 선생님들이 에세이 보고 뽑아. 뭘 갖고 뽑느냐? 에세이에서 뭘 보냐? 이미지네이션을 봐. 우리는 미국 교육을 많이 벤치마킹 한 거 했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갖고 왔는데 미국은 같이,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기계랑 선생이랑 같이 뽑고 메모리 테스트하고 이미지네이션 같이 뽑아. 우리는 밑에 거는 다 버리고 위에 거는 다 버리고 밑에 것만 갖고 학생을 뽑아. 그 학생이 어떻게 가겠어요? 대학교 와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학교가. 가보니까 여기는 대학인지 공원인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 현 시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애들 강의 시간에 여기서는 졸지 않으세요? MIT 미디어 랩에서 나온 겁니다. 미디어 랩이 초보 나왔어요. 나는 뭐 하는 데인가 했어요.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브레인이 잘 때 이렇게 움직인대요. 꿈도 꾸고 공상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래요. 실험할 때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어떠세요? 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강의 시간도 똑같이 움직인대. 이게 우리의 강의 시간의 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공부할 때는 요거는 하다가 좀 좋은 시간인가 보죠. 자, 이게 우리의 답.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의 시간에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걸 배워서 내가 어디 쓰지?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지? 상상력도 키우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가기 방법이 가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강의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식과 상상력. 여러분 잘 아시는 근세대 석학이라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고 상상력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제 그래프입니다. 보이는 만큼 알죠? 가시광선만 지식이에요. 요만큼만. 상상력. 우리는 요 가시광선, 요것만 가리키는 걸 아니까. Human's imagination is bigger than knowledge. 얼마나? 10 trillion times라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로건이즘이 그걸 갖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숙제입니다. 우리 애기편에 있는 사람 이거 한번 돛 한번 연결하라 그러면서 이게 knowledge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연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강의실이 똑바르고 여기도 똑바르고 똑같이 알고 같죠? 미국애한테 연결해라 보라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Imagination. 이게 제 강의의 가장 큰 맹점이다. 자, 미래의 교육은 359. 세계의 다른 필드의 5자배 19가지의 듀티를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첫 번은 First class는 이제는 하나를 둘로, 둘을 셋으로 만드는 강의가 필요한 거냐? 제로를 원으로 만드는 강의입니다. 제로에서 두 개 만들면 좋죠. 아까 창업하셨던 분 두 번째 창업하신다면서요. 이 강의가 필요하고요. 21세기 강의는. 두 번째는 스퀘어 마인드, 아까 줄 그렇게 거요.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강의를 가르치셔야 된다 하는 얘기요. 세 번째는 분명히 20년 후에는 호모 데우스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호모 데우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랩탑하고 핸드폰만 뺏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도 못 가. 전화번호도 몰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만 다운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종이에 쓴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종이를 보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저의 경험은요. 저는 한글을 쓸 때는 연필을 써.
그래야만이 글씨가 문장력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영어로 문장할 때 컴퓨터를 켜야만이 문장이 나와.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요새 애들도 호모 데우스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교육이 이렇게 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 가겠습니다. Next 50 years,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불편한 진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KU 키스트를 자랑을 뭐 많이 하시고 뭐 논문의 40% 또 전체 고대 40% 리딩이 끌어가고 아는 Y대학은 그게 부러워가서 뭘 하겠다고 쫓아오고 에? 그러죠? 아까 누가 그렇게 자랑하셨지? 40몇%라고 내가 볼 때 큰일 났다 이 슬라이드 빼버릴까 그래도 갖고 와서 발표합니다. 아, 염총장 가셨네 여기. 아, 또 이병헌 원장도 갔네. 중요할 때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 대학교에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2년, 2010년부터 자기들 12년 된 건데 예산이 그대로 있어. 25.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7%를 해마다 올라갔다 해서 10년이면 40억이 돼야 돼. 두 총장님, 원장님 책임지십시오. 세상 갔네. 이병원 원장 내 세미나 듣고 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염 총장 뭐 했어? 말이 돼요? 이러고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원장님은 초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앨범 만든 거 딱 보고 아, 여기를 믿겠으면 끝나는 건데. 두 번째 있는 우리 키스대 초대 잘하셨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데가 어딨어. 논문? 아, 이거 KU 키스 논문 쓰라고 만들어 놓은 데입니까? KU 키스도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논문 그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애가 똑똑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 너무 강하게 갔어요? 두 번째. 밥 안 먹고 갈게요. 두 번째. UK. 자, 제가 리스팅 이거 여러 번 고쳤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고쳤습니다, 사실. KU 키스도 디퍼런시에이터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빨로 그린지 하나 놓더라고. 디퍼런시에이터 해야죠. 하버드, MIT, 1970년 우리 똑같이 선배가 만난 70년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바이오메디컬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의 지도자가 훌륭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버논 비전이랑 그 사이에 이 두 대학이 만들어낸 것이 캔서 센터. 캔서 걸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974년에 만들어냈고요. 바이오메디컬 센터, 1982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뇌가 최고다. Brain and Cognitive가 1986년. 2000년에 와서는 Institute for Brain Research. 사실 브레인이 가장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이 훌륭한 선배들이 여기다가 만들어놓은 거는 뭐였어요? 학연 프로그램 만들고 KU키스도 만들고 홍농 지역개발연구소 만들고 미국 사람이 발표하고 외국 사람이 갖고 갈 만한 게 있습니까? 보더레스 시스템이 문제다 하는 얘기죠. 자, 1985년에 미디어 랩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공부 끝나고 직장 하는데 미디어 랩을 만든대. MIT가 망하려고 이제 뭐 드라마 찍나?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놀이터만 있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미디어 랩이 그 다음에 만든 것이 Center for Civic Media. Center for Mobile Learning.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2000년도에 MIT가 AI 칼레지를 만드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어. 고대도 있으시죠? 작년에 돈 받으셨죠? 정부가 돈 주니까. 재작년에 6군데, 올해는 몇 군데. 왜 가겠어요? 자, KU 키스트
아까 뭐 안 원장님 부원장도 하시고 원장도 하시고 굉장히 뭐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디퍼런시에이터 하셔야 돼요. 나 내년에 강의 안 맡길 것 같은데 저 치고 갔다는 제가 골치 아픈데 에? 자 여기에 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뉴 티칭 메소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카말라 해리스 온 뉴스페이퍼는 내가 이 초대 여성 미국 부통령인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기사만 나오는데 제가 연설 들었어요. 아, 저에 들어온 나라는 Dream with Ambition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을 다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재건하자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들어왔는데 어느 신문보다도 Dream with Ambition은 안 나오고 어려운 단어라 그런지도 모르죠, 기자들이. 왜 기자 없죠? 네? 처음부터 내가 첫 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표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뉴 테칭 메소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드림과 야망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지네이션에 갖고 왔어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느냐 아느냐. KU 키스트 스쿨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키스트 KU 인스티튜션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과 같이 드림 위드 앰비션을 가지고 키스트 KU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보들레스 에듀케이션이고 이것이 이노베이션이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하버드 MIT가 있고 KIT가 만들었고 칭화대학은 벌써 이렇게 갔다 하는 거죠. 대학 같은 대학 연구소, 연구소 같지 않은 연구소, 기업 같지 않은 기업 연구소. 그래서 간단히 그냥 이거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 끝낼까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 연구소는 논문 쓰는 연구소가 아니고 컴플렉스 프로그램 솔빙 연구소가 됐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컴플렉스 프로그램 솔빙 연구소라 하면 MRI를 어느 회사가 만들어요? 이렇게 세계 세 회사가 만드나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나가 회사가 반 이상을 만들고요. 그 MRI는 하드웨어입니다. 요새 사회는 AI 사회예요. 소프트 사회예요. 이것을 갖다가 병원이 쓴다고 그러면 병원마다 다 달라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 우리 연구소는 요런 솔빙을 하는 각 병원에 맞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병원에 딱 맞는 거, 기관이 딱 맞는 거. 쉽게 갈까요? 커피 머신, 커피 만드는 내가 커피 가게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커피 작업하실 분 없어요? 커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해보려고. 근데 노인이면 다 안 된대. 그러면 그 커피 머신이 어디에 가느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간단하게 컴플렉스 프로그램 솔빙. 그냥 example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value creation이 된다 하는 거죠. 요새 value creation은요, 하드웨어 아닙니다. 바이오 아니면 AI, 바이오 아니면 소프트웨어로만 이런 식에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모 데우스 소사이어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이제는 로봇이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라는 사람같이 생긴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호모데우스를 위한 호모데우스 인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17세기 중반의 르네상스 전까지의 우리 선각자들은 다 아티스트고 다 기술자고 다 사이언티스트예요. 그게 테크네레는 단어고 히란 말로 아르네는 거야. 아르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맞아서 이렇게 바꿔집니다. 사이언스가 바뀌고 아트가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컨버전스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휴머니티 아트 소사이어티가 같이 된 호모데우스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감히 저의 이미지네이션, 해리스의 말하면 드림과 앰비셔스를 갖고 시작해 주십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아시는 유발 하라스 얘기입니다. Goal of education이 뭐냐? 돈 많이 벌겠다고요? 공부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보셨어요? Goal of education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face하는 것을 맞게 바꿔가는 게 education이라 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바뀌냐면 미래에 바뀌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Education, 또 하나는 education should aim at cultivating the power of withstanding change.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강의하려고 책 몇 권 샀어요. 마지막입니다. 감히 conclusion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suggestion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그냥 suggestion이 아닙니다. It's not a suggestion. 이것은 하나의 수식어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마지막 우선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빠르지 않습니다. 바로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늦었습니다만 52년 기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 교수님 따뜻한 박수로 질문 받겠습니다. 알면 답하고 모르면 못합니다. 예. 마이크. 제가 되겠습니다. 성실껏 답하겠습니다. 제 일간 2년 정도 지나갔는데요. 제일 좀 뭐하는 게 총장님들이나 뭐 어떤 리더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시지.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저도 기관에 있어봐 학교도 있어봤는데요. 고려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대학은 총장 한 명? 그거 다 부총장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기만 그런 거란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여기 하 교수님들 계시죠. 제가 우리 그 그린스쿨에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들만 만나면 조금씩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된다. 학교께 내가 조금 뭐 한다고 뭐 되느냐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거를 어떻게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린스쿨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 선생님들에게 그런 뜻이 있어야만이 가지. 그냥 아 이건 저쪽 일 이건 이쪽 일 그러면 그냥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 이건 뭐 출연료도 마찬가지고요. 기수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맡으시는가만 굉장히 있는데 그게 대학 연구소보다는 학교가 더 약하더라고요. 연구소보다. 저도 가보니까 연구소보다는 훨씬 약한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교수라는 자체는 아카데미션이기 때문에 자유를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뭐 100% 줍니다. 그래야만 이노베이터 아이디어 나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쪽에 끌고 가는 거는 좀 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맞추실까 하는 거는 총장님의 몫이죠. 아마 어릴 때 보면 그거는 미국 대학보다도 더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라도 끌고 가시는 게 하는 건데 뭐 출연연식으로는 안 되세요. 여기는 다 다르니까 이건 다른 질의 사람이거든요. 더 다른 방향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 하시고요.
너 때나 잘해라 저요. 저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꼭 이병헌 원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놓고 6년이나 캐리어 했는데 예산이 20억에 그대로 있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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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제 사회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예, 우리 사회는 우리 강정희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